이번엔 내부 경쟁이 치열한 정치권 소식입니다. 이재명, 이낙연 두 민주당 대선주자 캠프가 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지요. 일종의 휴전 선언인데 이 네거티브는 안 해도 검증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네거티브와 검증,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 양측의 공방은 계속됐습니다. 최수현 기자입니다.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선주자로 뛰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공격했습니다. 기본소득 홍보에 34억을 썼는데요. 흔히들 도청 캠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런 얘기는 안 듣게 하시는 게 좋죠. 개인 양심의 문제라며 이 지사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. 선관위원장이 모처럼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그 차원에서 정리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사직 사퇴 자체가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고요. 이낙연 캠프는 네거티브 중단과는 별개로 대선주자 자질과 정책 검증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이재명 캠프도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나 논평은 내지 않았지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. 도지사의 책임과 민당이 가야 할 길, 그 일관된 원칙을 위해서는 지사직을 유지해서 선거를 하는 게 마땅하다.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혹시 도발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든다면서 우리도 하루 만에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이 지사는 맞대응하지 않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찾는 등 경기도정에 집중했습니다.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걸로 제가 정책을 바꿨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요인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.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오늘 이낙연 전 대표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와 원팀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CNN 뉴스 최수연입니다.